어, 오늘 수요일 말씀 제목은 감사를 아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올림픽 진행으로 전 세계가 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장면이 이슈가 되었는데 어,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화살을 쏘면서 멋진 한마디를 나눴죠. 어, 마지막 화살을 던지면서 손에서 화살이 떠나자마자 이, 이 친구 가한 말이 끝이었어요. 던지면서부터 날아가는 그 느낌으로부터 아 이건 끝났다 10점 딱 관중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골드메를 따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죠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마디 끝 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쏘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어,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이 선수들이 그런 말하면 좀자기 자신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떨리는 현장입니까. 전세가 중과 그한 하나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결정되는 순간인데 자신감을 갖고 어떻게 그 자신감 충만한지 화살 던지면 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뭐겠습니까 평상시 자기가 하는 훈련을 믿은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해온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한 단계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믿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겪어 보시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도 생기고요,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 슬픈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궁 선수가 보여준 끝이라는 그런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제가 다민족 사역하면서 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믿게 지는데그 어, 이유는요. 일주일 전부터 자꾸 저한테 문자 얘기가 들려오는 게 우리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한 명이 아,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한번 가족들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그 주에 어차피 제가 다락방을 해주니까 다 줌으로 열 명이 그 줌으로 모여서 다락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 글쎄요 그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떨면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발작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도 내고 이건 누가 봐도 영적인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얘기만 들었지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계속 줌으로 리코딩 버튼까지 누르고 아, 어떻게 하나 하면 지켜봤어요 쭉 지켜보는데 와 진짜 영화에서 볼 만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 안타까웠던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흑암 꺾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흑암이 두려워서 나오는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도하자 그래서 어, 지켜보자 그러고 어,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메시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찬양으로 헌신한 친구여가지고 주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도와주고 아니다 다를까 또 제가 메시지 하러 올라가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이번엔 한 레벨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아참 기도도 나오고 메시지 하면서 집중이 잘안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났는데 제가 어그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믿음에 어떤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보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목사고 저 친구는 정말 복음 받은 제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만약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할 것이다. 저는 메시지하면서 제가 믿음이 확생기더라고요그 끝나고 다 가서 얘기했어요. 너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 그럼 됐다. 몰라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무서할 것도 없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예수님 어디 계냐? 니까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렵고 무섭고 아무 상관 없다. 몸이 떨리고 아무 상관없다. 더 떨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주고, 30분 동안 제가 얘기하는데, 저랑 얘기하면서도 막 부들부들 막 얘기하는데, 도중에 제가 손잡고 얘기하는데도 막 몸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나왜 그렇게 쳐다 보냐 그러니까는 제 여기서 막 빛이 난대요. 제몸서 그래서 뭐 그건 다행이네. 흑암이 덮쳤더라면 좀 걱정스러웠을 텐데 빛이 난대. 어쨌든 뭐 어쨌든 아무 상관 없다. 노란색 빛이 나든 빨간색 빛이 나든 아무 상관 없다. 그냥 복음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하나님 이 너를 치할 것이다. 자꾸 믿음에 고백해줬어. 30분 저랑 손잡고 얘기하는데 어이가 이렇게 이렇게 차분해지더라 차분해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집에 가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메시지 계속 듣고 녹취해라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녹취해라 막 감정에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믿음에 고백하면서 녹취도 하고 내 기도 제목 정리하고 복음 선고 자꾸 자꾸 받아 적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24할수 있는 콘텐츠를 다 줬어요 꼭 하라고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잘하고 있냐 계속 연락하고 하면서 어, 또 오늘도 바로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때부터 그런 일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일또 있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게 다 발판이 되고 큰 응답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흑암이 역사하냐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당황해 가지고 "야, 이를 어쩌냐? <laughs> 아니 이걸 어떡하? 나는 뭐지?" 하면서 제가 낙심했다라면, 어떻게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친구한테 복음을 믿으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과 놀랄 만한, 충격적일 만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두 가지 선택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건지. 내가 정말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건지, 아니면 불신앙에 빠질 것인지. 내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할 것인지, 결국에는 딱그두 가지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칼빈 교리대로 따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광 돌리기 만들어진 피조물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의 선택을 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감사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 그 저주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그 진노 아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게 어떤 말이십니까? 예배서 2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징노의 자녀였더라.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따랐 했습니다.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자, 세상 풍조 따르고, 그 속에서 살았던 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쪽에서 산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진노의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그 죄값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비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마 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시켜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전에는 노하셨다는 그 하나님 노하심 속에밖에 없었던 우리였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죄와 저주, 사단 문제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방 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해주시고 완전한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면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사건 터질 때마다 어떡하지? 하고 질문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뭘 놓쳤습니까? 구원받은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계속 옵니다. 우 창세기 3장이 가득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데 인간이 그옛 죄와 허물로 구원 받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을 반드시 영원한 답을 주셨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주의 진료가 돌아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담대히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주술을 외우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말씀 그대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담임 중 어머니가 한분 있습니다. 구원 받고 잘 인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시면서 회복되는 은혜 속에 있는데. 아, 이분이 매일매일 불신의 남편 때문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 일어나시면 고 잠깐 한 시간 텀만 놔두고 소주 세 병으로 하루 시작하십니다. <laughs> 소주 세 병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거의 아주 그냥 정시적으로 계속 지속하십니다. 계속 마시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마시면 뭐 하겠어요? 할일 없으니까 막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분은 자, 일 끝나고 와서 자야 되는데. 이분만 일하시는데 자야 되는데 남편이 이 만취하셔가지고 잠을 못자게 하는 겁니다. 너그 교회 가지마 그러면서 그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가지마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통화하고 싶대. 오 어, 바꿔봐라. 통화하면 남편이 저한테 당신 뭔데 막막좀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욕을 하십니까? <laughs> 제가 막 물었어요. 그 아들 제가 도와줬거든요. 그막그 그 경찰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깜방할수 있는데 제가 도와줘가지고 저희 부 사람들 다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나 아니었으면 아들 감옥 갔어요. <laughs> 어디다 지금 소리를 치십니까? 제가 더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우리가 뭘 했다고 당신한테 나한테 뭐 욕을 하시냐? 그러면서 어, 저는 동기 아무 동기 없다. 뭐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용하긴 뭘 이용하니까? <laughs> 뭘 얻을 게 있다고. 복음박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다날 무시한다. 막 이런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많은 힘든 현실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현실적이잖아요, 정말 매일 밤 보는 거, 24시간 보면서 있는데 매일 그런 문제 사건 터지면 여러분들 쉽울까요 삶이? 삶이 어렵죠. 아무리 은혜 받고 하지만 제가 그 어머니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냐. 이 현실과 이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찌 됐든 구원 하도록 하지 않으셨냐. 그것보다더큰 축복이 있을까? 이제는 당신뿐만 아닌 당신 남편, 당신 자녀들, 친척들, 가족들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정말 우리 영적 싸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건 진노가 아니다. 모든 죄와 저주 끝났다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 믿고 오백, 고백을 하시면서 현장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꾸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할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현실 앞에 있는 문제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끝나는 상관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서면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을 누르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까 뭐라 했을까?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뭡니까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오늘 고백에 나오고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혼낼 때막 혼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빠가 사랑해 어,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토닥여줍니다 터닥여주면 그때 또 눈물 흐리다가 무서워서 눈물 흐리다가 이제 또 터닥여주면 어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또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위하십니다. 모든 문제 저주를 우리를 혼내신 게 아니고요. 대신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안위하십니다. 어떻게 안위하십니까? 말씀으로 안위하십니다. 요한복음 1사장3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이루었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요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한5% 해라. 내가 99%니까 한1% 정도는 해야 되지. 양심이 있지.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믿으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렵고 힘들고 나를 보면서 안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뭐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한 육신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고 아무리 하지만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같이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시라 믿음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을 받아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뭐에서 그 평안을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그 인간의 말,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다 주시는 곳이 어입니까 바로 예배 현장. 왜 사단 마귀가 가장 이 예배를 싫어하고 코로나 19 통해서 교회를 피박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거다 떠나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 놓치도록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르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감사. 오늘 제목이 뭘까? 감사를 아는 자요. 참된 감사가 어디서 나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그 축복을 믿음의 고백을 누릴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 삶 속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를 보면 여기서 야야회야라는 그 단어는 야회 줄임 말이에요 야회를 그냥 야 조금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든 아사피 하나님 이름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리기 때문에 야라고만 표현한 을 거예요 근데 야야회라고 두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두번 부르는 거예요 자이두번 부를 때 하는 그 뜻은 뭐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변치 않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치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내일은 안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미래까지도 나에게 힘이 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축복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낙심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한계를 닿았을 때. 막 뭔가 해봤는데,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낙심합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못 합니다. 계속 고백해요. 주제가 누구예요? 모세는 나, 나, 나 했어요 하나님은 주제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나, 나, 나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보냈다 말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나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참된 힘 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의 한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힘되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의 노래시며 그랬습니다. 나의 힘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노래가 이것저것 많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긴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나온 이 표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는 언제 나온 것이냐? 모세가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부른 그첫 노래 가사인 것입니다. 그 노래 소절에 나오는 미, 노, 모세의 노래 에 담긴 가사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에 담긴 감사의 찬송은요. 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노래를 부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언약이 담긴 그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감사가 담긴 찬양이 늘 넘칠러 넘친다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시 구원되신 우리 나의 하나님. 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볼때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죠?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는,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원이심이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다 포함되는 거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걱정스럽게, 그렇죠? 나의 내 가슴을 막 아프게, 내 가슴이 막 쥐어짜게 만드는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 건강, 자녀, 미래, 경제, 인간관계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와이프가 전화하더니 막내가 아프대요. 다리가 아파 가지고 지금 계속 운다는 거예요. 몇 시간째. 뭐 어디 넘어졌냐? 다쳤냐? 모르겠다 자기는. 계속 운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이런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도 올라오고 아파가지고 울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서 당장 데리고 가서 그냥 해열제만 먹이면 됐네요 별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해열제 먹이고 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괜찮아졌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고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 네, 다리를 고쳐주세요 병원에 제발 좀 데려가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김익주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 걸지 않았어요. 아파. 어, 알았어. 갈게. 끝. 왜냐? 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나를 지금, 도,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속에서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그러게 기도하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자녀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을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절에 삼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스라엘 현장은 사막입니다. 아주 더워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뭡니까? 한국이 사막이죠.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제가 나라별 그 나라를 좀, 그 온도를 좀 보는데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더워요. 한국 아십니까? 아프리카 시원해요. 지금 시원다 여기가 더 더워요. 이스라엘 이때 사막입니다. 물이 아주 귀해요. 우물 우물을 마를 수도 있습니다. 크다 보면 뭐 햇빛 쬐고 강도 마르는데요. 근데 어떤 우물을 마는지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기도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늘께 계속 힘을 주시고 계속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매일매일 흘러넘치는 소산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이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래로 감사의 언약의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샘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아다고다할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포할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뭘 주십니까? 선포할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능히 높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의 행하심을 얘기했어요. 그 행하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행하심을 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삼직을 가지시고 삼 저주를 해결하셨어. 영, 이분을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만 배우면요 누구나 금방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방 가리키면. 구원의 길 금방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겠습니까? 영권 있는 선포는 증인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그 하나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것을 체험한 증인이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닌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증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할 때 영, 영권 있는 선포할 때 성경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설명할 때가 아니죠. 영권이는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애가라 폭포 가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못 보셨으면 사진 보고 영상 보고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거 아니죠. 전 가서 봤거든요. <laughs> 저 가서 봤는데 야, 이 어마어마한 폭포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있는정도지 배를 타고 근처에 가면 비가 쏟아지도 떨어지지 물이 다가오고요. 그 동굴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폭포 뒤로. 폭포 뒤로 가면 50m 떨어진 곳에 동굴을 터나가지고 폭포를 볼수 있어요. 뒤에서. 그 동굴 앞에 딱서면요 바람이 샥 나를 빨아들여요. 한 조금만, 한 멸바절만 가까이면 마치 내가 폭포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힘이 셉니다. 못 보셨죠? 안 가보셨죠? 예, 예. 말을 마세요, 그러면. 자, 체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전 가봤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가면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언 가는 길에요. 눈이 끝을 안안 보일 때까지 평지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한국에서는 100m만 가도 고층 아파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500m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다뭐빌딩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눈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저 끝에 가요. 평지로 쫙 보여. 이야, 이런 데가 다 있냐. 가면 갈수록 밤에 갔는데 요 운전하고 가면 갔을 고지가 높아 가지고 하늘을 치다 보면 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한번쑥 하면 막 손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많은 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못 보셨죠? 네, 못 보시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증인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다 육신적인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정말로 뭘 선포하셔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십시오 요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다 체험한 요비의 고백하기를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언약을 눈으로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망국 중에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증인 대사 할 일이 뭐겠습니까? 2, 3, 7나라, 5천 나라 종족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그 현장을 향해 오직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시온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라고요? 제일 크신 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들 걱정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큰 계획과 큰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강단에서 매일 듣잖아요. 대진표를 바꾸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고 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크시민이라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 여러분들, 감사를 아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자가 아닌 영권을 가지고 흑암 꺾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결론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원교회에 온지 이제 3년 돼 가는데요 예원교회 와가지고 처음 기관 발표한다고 우리 기관들 다 준비하고 저는 그때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막내 막내가 둘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 봤거든요 전화 예배 때안 봤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예배는 왜 자꾸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하는 말이 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어디 있겠지 뭐뭐 뭐 걱정하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없었다고 지금 30분째 못 찾다고. 4살 때였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키도 웬만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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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있는데 가가지고 아마 막찾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카메라실 가가지고 한번 이거 좀 찾아보자고 하니까 아 이거 찾기 힘들텐데요. 전도그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이때 우리 찾는 대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기도 찾았어요. 몇분몇시몇 몇몇 분에 딱 어디서 놀고 있더라고. 어, 계속 쪼오로 돌아가는 거 보여요. 어디로 가냐? 엘리베이터 탔어요. 이 조그만 게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탄 거예요. 타가지고 뭘 했냐? 키가 안 되니까 지하 6층밖에 안다 이게. 지하 6층. 오르락 내리락 계속 간 거예요. 지하 5층, 지하 6층, <laughs> 3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는 끝나가죠. 목사님 축도 하셨죠. 아니 예배 끝나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나가면 뭔가 저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러고 못 찾는 거 아닌지. 그래가지고 겨우 그 엘리베이터는 있다라는 걸 알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하고 지하 6층을 가 보니까 얘가 거기서 울고 인가 터운 거라고. 어이구 이러고 안아시고 찾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어마 베르베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납치됐나? 공원에 나갔나? 혹시 교회 밖에 나갔나? 뭐 차들 나가는데 어 차에 치는 거 아니야? 막 베르베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 잔, 당연히 부모가 자녀 향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전도자의 삶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하자라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현장을 살리는 사,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아는 자 말씀 나눴습니다.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